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의 실적 호조가 악화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악재를 뛰어넘어 증시 상승을 이끈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전일과 같은 16,501.65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0.52% 오른 4,148.34를 나타냈습니다. S&P500지수는 0.17% 상승한 1,878.6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시장 전망치 2%보다 큰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활절 연휴로 인해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통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보다 2만 4천 건 증가한 32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1만 5천 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 소식과 미 주요 기업 실적 호조 영향이 컸으나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며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4%, 프랑스 증시는 0.6% 올랐고 독일 증시도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12 총재가 유로존의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광범위한 자산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로존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낮은 상태를 지속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을 것이란 진단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가 강경 노선을 따르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계 무장 세력이 점거 중인 동부 지역 도시에 대한 무력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친러 무장 세력 5명을 사살하고 검문소 3곳을 탈환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국경지대에 대규모 군대를 집결시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항공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과 내구재 주문 호조 등으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호조세를 보이다가 직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한번 악화로 치닫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기업 실적과 내구재 지표는 좋았습니다. 3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6% 증가하면서 지난 11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실적 호조와 주식 분할 소식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8% 이상 오르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전망을 상회한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올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5% 감소하면서 주가는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를 보여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마감된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오르긴 했지만 다우지수는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6,501.65였고요. S&P 500 지수는 0.17%, 나스닥 지수는 0.52%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마감된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개국 증시가 모두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 0.42% 올랐고요. 프랑스가 0.64%, 독일은 0.05%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기관의 매도에 1990선까지 밀려난 코스피 지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요. 상승 움직임을 기업 실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4월 25일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자세한 외신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애플의 주가가 8% 이상 상승하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애플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애플이 모멘텀이 좀 나올 것 네. 같으네요. 어제 주주이익 환원 이런 부분도 아주 세게 나왔죠. 네. 시장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내용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는 이제 뒤에 이 아이폰 판매나 현재 그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의 그 확충, 네. 이런 부분에 좀 자신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애플 실적을 좀 살펴드렸는데요. 어제 그 나온 이후에 주요 이코노미스트들, 그 다음에 시장의 스트라테지스트들, 대거 목표 주가를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현지 언론의 보도 화면인데요. 이번 분기에 애플이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온 부분은 역시 중국에서의 선전을 꼽았습니다. 또한 이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순이익을 보면 순이익과 그 다음에 매출 모두 좋았고요. 애플의 중국 시장의 이번 분기 매출 실적은 판매가 13%나 올라갔습니다. 역시 지난해 말 시간을 끌었던 그 올해부터 중국 시장의 차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 공급되는 아이폰의 시장 저변이 확대된 것이 근데 그 주요 배경으로 좀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도 26%나 이번 분기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순익도 상당히 높게 이런 부분인데요. NTT 도코모가 기존의 삼성의 벤더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탔다는 점, 이런 점을 좀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부분은 최소 15개 이상의 증권사들이 향후 주가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높게는 700달러를 현재 내놓은 증권사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됐던 이 주식 분할을 통해서 주주이익을 환원하고 배당금을 또 늘려주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은 삼성에는 조금 압박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애플의 추가적인 보도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Sales Boom이라고 썼는데요. 베트남 시장을 좀 뽑았습니다. 베트남 시장이 이 스마트폰이 현재 그 테이크 오프 폭발하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 시장에 들어선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인구가 전체 인구가 9,60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주요 두 도시만 합쳐도 1,500에서 1,600만 명 정도가 현재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폰의 가격이 베트남의 평균 두 달치 월급에 달하는 등이 매우 높고 비싼 가격이지만 베트남의 주요 수요자들이 현재 아이폰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열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로이터가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풀이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됐는데요. 이 NTT 도코모와 차이나 모바일이 아이폰과 현재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타 스마트폰을 제외한 스마트폰만 그 국한에서 얘기를 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다소 시련의 계절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업계의 전반적인 수요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고 또 경제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3월 내구재 주문이 2.6% 올라서 지난 11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내구재 주문은 계속적으로 현재 좋은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세부 업종별로 봐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네. 주택 시장은
다소 좀 처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국면들이 현재 혼재돼서 나타나는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구재 주문은 제조업 경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그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마켓이 발표한 미국의 제조업 PMI가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좀 미진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오늘 상세할 수 있는 재료로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상무부의 오늘 보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그 발표된 내용인데요. 2.6% 3월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전체 규모는 2,348억 달러 수준이고요. 운송 부분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철강, 컴퓨터, 기계 뭐 여러 그 내용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부만 좀 간략히 살펴드리자면 먼저 선적과 관련된 부분도 1.1%가 올랐습니다. 금액으로는 25억 달러가 이번 그 전달 대비 3월 달에 좀 올라왔고요. 이연 주문도 많이 올라왔네요. 0.6%가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재고 부분도 0.5%가 상승한 19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증가가 됐고요. 자본재 부분에서는 방산 부분은 21.6% 아주 높게 올라왔고요. 비방산 부분은 7.1%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밑으로 보시면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망라가 돼 있는데요. 지금 살펴드렸던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고른 상승세가 나타났고 2월 달 대비 2.1%가 2월 수치였는데요. 이번 3월에는 2.6%로 올라왔기 때문에 2월의 상승보다도 조금 더 그 보폭을 늘렸다는 점을 좀 두드러진 내용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블룸버그 화면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도 상당히 좋은 추세에 대한 그런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수요가 현재 수요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미국 경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앞에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히 그 얘기를 한 것은 역시 이제 내구재 주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밀고 있는 최저 임금 인상에 많은 근로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 상원에서 통과를 했는데 네. 공화당이 이 다수를 점거하고 있는 이제 하원에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그 표시가 없는 상태죠. 베이너 의장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탐탁치 않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일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주당 쪽에서 이 내용을 밀어붙이려고 많이 현재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이제 오바마 케어를 밀어붙였고 올해는 이제 최저 임금을 올리는데 아주 그 현재 많은 신경을 좀 쓰는 이런 모양새라고 보겠습니다. 현지 CNN 머니의 보도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좀 지난 화면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 그 허름한 식당에 들러서 현재 웨이트레스가 옆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제목을 보더라도 많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최저 임금에 해당되는 이 근로자들이 이 최저 임금의 내용을 현재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법안은 1938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 임금을 상승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이 산업계의 그 분위기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런 부분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보면 이 50만 달러의 연 매출이 되지 않는 이런 소기업들이 여기에
조금 불만이거나 정부의 지침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시간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현재 10달러 10센트로 올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런 대상자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몸의 거동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일부 이제 장애인 근로자들도 매우 열악한 현재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 현지 분석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은 앞서 이제 그림에서 보고 계신 웨이트레스나 일부 청소 근로자, 그다음에 베이비시터로 불리는 아기 보모, 그다음에 가사 도우미, 박스 포장 등 일부 단순직 근로자가 여기 총 망라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 내용을 민주당과 다시 조율을 해서 공화당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카드로 다시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한편 서머스 전제미 재무장관이 이번에 올해 미 경제 빠른 성장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계속 네. 개진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의 이 양쪽 간의 기조에 대해서는 조금은 탐탁지 않거나 뉴트럴한 중립적인 언론의 자신의 견해를 그동안 많이 밝혀왔던 네.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를 통해서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이제 월가의 바깥에서 보는 식견은 어떤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경제가 현재 상승 추세를 가져가는 부분이 Unstable Ground, 좀 들쑥날쑥할 것이다. 분기별로 성장이 격차가 좀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뒤에 소제목들은 현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부채를 짊어지면서 주식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런 형태들은 조금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렌스 서머스는 전 재무장관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지난해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연준의 옐런 의장보다 먼저 청구하고자 했던 인물로 현재 알려진 그런 인물로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내용들을 이 기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주택시장 부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뒤쪽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주택시장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실수요자에게 적절한 금융권의 대출이 조금은 미진한 것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여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아랫방향으로 좀 내려갈 것으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봤습니다. 금리 수준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갈 개연성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또 한편 ECB 드라기 총재 발언도 있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최근에 ECB 관계자들 발언을 보면 카드를 꺼낼 것 같은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QE 방식인데요. 네. 연준의 양적 완화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이제 QE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것은 네. 조금 더그 색채가 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론의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2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이그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념 연설이 있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조금 더 끌게 되면 이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산 매입을 현재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색채가 좀더 진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은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여기도 얘기가 됐지만 18개 그 유로존의 내용들이 3월에 0.5%밖에 현재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의 기존의 식견은 이 에너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 추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5월 8일날이죠. 다음 달 이제 초반이 되겠습니다. 이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5월달에 나오지 않게 되면 아마도 6월 정도에는 이 QE 방식과 관련된 내용의 윤곽이 서서히 좀 드러날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조금 22가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런 내용을 좀 밝혔는데요. 유로화의 강세 부분을 어떻게 조금 강세 부분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이런 식견들은 이코노미스트의 식견들이 그대로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주참 가슴 먹먹한 한 주였는데요. 또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늘 장또 카툰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카툰은 미국의 그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 마지막 코너로 카툰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그 넥타이를 맨한 청년 근로자로 보이는데요. 이그 자판기 앞에서 조금 그 자신이 좀 울분을 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판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기업의 이익을 분할해주는, 나눠주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들이 여기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눌러도 아마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떡고물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옆을 지나가는 이 여직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최고 경영자의 높은 임금 때문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중산층이 세계의 현재의 부자 수준에서 이제 탈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캐나다 중산층보다도 미국의 중산층의 평균 가계소득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내용도 월가를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속고 있는 이 CEO의 높은 임금 대비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 그 다음에 낮은 임금에 대해서 조금 이그 내용을 꼬집는 이런 내용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미국도 CEO의 고액 연봉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이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장에 미칠 영향 이슈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스닥이 1년
연속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조류독감 우려감 속에 백신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장에서도 흐름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전구 사물 인터넷 핵심 요소 부각이 되면서 전구 관련주가 대거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힘을 못 주면서 어제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어저께 뭐 다행스럽게 뭐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만은 네. 장중에 뭐 1.9%까지 좀 급락을 좀 보여주면서 좀 우려감을 연출했었죠. 일단 뭐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 1%대 종가상 하락 마감했다는 부분들은 좀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좋지 못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수급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이제 멈칫멈칫 거리면서 그나마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지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마저도 약간 차익 매물을 좀 추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조금 이제 4월 달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차익성 매물, 대기 매물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약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투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면서 코스닥이 좀 흔들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한 2월 이후부터 보신다라면은 뭐 어떻게 보면 올해라고 볼 수 있겠죠. 21선 살짝 이탈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한 번 정도 2월 초에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는 그 이후에는 21선을 계속 지지를 했기 때문에 어저께도 21선을 딱 터치를 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가능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워낙에 랠리가 조금 오래 동안 진행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555포인트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력을 좀 테스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저께도 한 555포인트 근처에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위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종목을 좀 대응하실 때 좀 찾기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조금 매력적이라면 반도체 관련된 부품업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품업체들 좀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조류독감이 의심되는 농가가 발견이 되면서 조류독감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들 종목 그 투자 주의를 요해야겠죠? 그렇죠. 어저께 그 울산이죠. 울산 울주군에서 고병성 AI 의심 농가가 발생을 했죠. 70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다고 했는데 한 3월 10일 이후 한 40일 여일 만에 조류독감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백신주들이 좀 급등세를 띄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바로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백신주들이 올라왔었는데 뭐 지금 만약에 12월 달이다 혹은 1월 달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모멘텀은 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나마 생각 좀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겨울에 조류독감이 좀 확산이 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4월 말 이제 뭐 5월 초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어저께 날씨가 상당히 더웠던 것들을 본다라면은 조류독감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좀 발발을 하고 마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주들 뭐 이글벳이라든지 파로 같은 종목군들 어저께는 뭐 대거 급등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뭐 차트 잠깐만 본다라면은 뭐 파로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은 지난 1월 달에 조류독감 발생한 이후부터는 뭐 전혀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어저께 반짝 올랐던 부분들 이게 과연 뭐 9,500원에 갈 것이냐 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온다고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그냥 막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전구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전구주가 급등을 했어요. 네, 어저께 뭐 스마트 전구가 사물 인터넷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그 사물 인터넷이 잠깐 테마가 불기 전에 약간 테마가 불었던 업종군이 이제 라이파이라고 그 빛의 그 빛을 이용해가지고 와이파이처럼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대두가 됐던 적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뭐 스마트 전구가 이제 그 사물 인터넷 핵심 요소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세를 띄었었죠. 뭐 성호전자나 필룩스라든지 유앙, 디유 같은 종목군들 뭐 대거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띄웠었는데, 일단은 뭐 이 관련된 이 얘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빛이나 조명 같은 경우는 모든 가정에서 안 쓸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조명 자체가 뭐 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 접목을 시켜가지고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LG라든지 삼성 같은 회사에서도 관련된 제품을 물론 시제품 수준이겠죠. 아니면 뭐 몇몇 일부 적용하는 부분들이겠지만 어쨌든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어저께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적으로 막 그 잡히기에는 시간차가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물인터넷이 시장 규모가 뭐 2020년까지 혹은 뭐 2018년까지 뭐 10배, 뭐 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좀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사물인터넷 같은 걸로 한번 묵혀서 가기 시작하면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저께 일단 정구주가 또 새로 주목을 받는 모습, 시장이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대안주로서는 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어저께 처음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죠. 뭐 필립스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그냥 완만히 오르다가 어저께 상한가를 그렸었고요. 또 유양 DN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번 올라갔다가 모멘텀 없다가 최근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하실 때 이런 종목은 지지라인을 좀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 SDI, 또 기아차, 만도 등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코스닥도 어제 하락분을 좀 보충할 수 있을지 오늘장 전략 한번 세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올라가고 나면 다시 또 1990포인트대에 떨어지고 또 2000포인트를 다시 가려고 하는 노력. 오늘도 뭐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시도는 기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에 코스피가 밀리지 않고 버틴다는 얘기는 힘을 장난 많이 모았다. 4월 내내 에너지를 모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또 약세를 좀 흘러낼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중요하다. 어저께도 보신다면 코스닥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코스피 쪽도 그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좀 연출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대거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종목별 장세가 오늘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러니까 제가 주 초반부터 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 간다고 막 중소형주 따라잡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충분히 놓여 있다는 것을 상기하신다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관련 종목과 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무력 사태에 대해 군사 개입을 경고했습니다. 미 정부가 배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정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그 러시아가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건데 네. 이 크림반도 자치지구에서 이 아시겠지만은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 귀속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귀속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이 러시아계 어떤 민족이 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 동부 쪽에 또 몇 개의 자치지구에서 역시 또 귀속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싸움이 붙고 한 유혈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그걸 진압을 하고 또 크림반도에 대해서도 언급할 명분이 있죠. 왜 우리 땅이었으니까. 근데 러시아는 오히려 자기네가 그것을 귀속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친러를 지향한 세계 자치지구의 어떤 그 시위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러시아 민족이 다치게 되면 우리가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고 본말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저께 미국장 상승을 발목을 잡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우크라이나가 또 분열이 되고 그로 인한 서방국의 어떤 미국과 또 러시아의 어떤 교전 가능성이나 무슨 뭐 더 큰 확대 가능성이 시장에 경고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도 않지만 또 이것이 바로 번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상당 시간 동안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일시적인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마 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진출하는 모습이 군사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그때는 일이 좀 커질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미국은 나스닥도 하락분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고 다운은 오히려 고점을 돌파할 만큼 강력한 힘이 시장에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내구재 주문도 상당히 증가를 했고 애플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을 해준다든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액면불안을 한다든가 이걸 뭐 한 번에 이 카드를 다 끄집어낼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은 주가를 띄울 때 이걸 하나씩 내놓거든요. 실적 좋은 거 내놓고 뭐 자사주 더 매입한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배당해서 한다고 해서 또 주가 끌어올리고 또 액면불안을 해서 주가 끌어올리고 이런 애들인데 이걸 한 번에 다 내보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참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참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추가 하락으로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다. 그러나 서부 쪽까지 문제가 될 때 그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우려 바로 해결되지도 또 바로 번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 말씀해 주셨고 이제 뉴욕 증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유로존의 중기적 인플레이션 전망이 악화될 경우 광범위한 자산 매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2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제는 부양책을 꺼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은 커진 건 맞아요. 계속 립서비스 많이 했는데 일단 시장이 1조 유로 얘기도 나오고 뭐 날짜까지 시험 못 박았던 거니까 못 박는 시계 뭐 9월 정도에는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유로화 강세가 시장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요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문제가 아니라 은행들이 지금 돈이 없다 유동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 뭐 강보현 자산 매입. 사실은 제가 이런 뉴스를 이렇게 타이틀을 딱 보다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9월 전에 못하면 못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9월이나 12월 정도에 끝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12월에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시장에 의해서 빠르면 9월에 끝나서 내년도 금리 인상이 3월이냐 6월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물론 자넷 옐런이나 뭐 다른 연준 의원들은 뭐 2016년까지 저금리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 9월에 12월에는 끝내야 되는데 9월에 12월에 양적완화를 한다? 그러면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어떤 긴축 기조에 거꾸로 완화 기조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 효과가 반감 안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거의 힘듭니다. 아마도 하려면
지금 4월이죠. 두 달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그 크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립 서비스로 끝나면서 그때는 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가 있죠. 지금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구로다가, 구로다 총재가 아마 BOJ 총재죠.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검토를 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아베 신조한테 끌려 들어갔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나오자마자 디플레이션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강행하겠다 그래놓고 어저께 다시 양적 완화는 없다라고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도 왜 그러냐. 미국 테이퍼링,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자기들 양적 완화에서 오히려 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본과 ECB가 경기 부양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두 달 안에 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CB가 부양책을 꺼내려면 두 달 안에 실시를 해야 되고 9월 안에는 좀 시작을 해야지 그 안에 못하게 된다면 계속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지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해왔던 교통과 전력, 에너지 등 인프라 시장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습니다. 민간 투자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리커창 총리,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중국 정부는 이제 시장 감독에 충실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미세 조정이죠, 또.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 지금 뭐 항만이나 철도라든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간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부가 계속해서 쥐고 있었던 것은 이제 결국 인프라 구축을 민간에게 이제 개방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효과가 당장에는 있을 수 있는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 근래 중국의 모습은 계속해서 뭔가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풀어주는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주는 시점이 언제쯤 일 것이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중국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미세 조정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는데 사실 저렇게 인프라 구축을 민간에 해주면 그것도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결국 그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유동성 공급의 일환인데 이것이 이제 효과가 정말 한 번에 다 나타나야 되는데 조금 하면서 효과가 없는 상황이 좀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다 모아놓으면 대규모 경기부양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것을 자꾸 미니 경기부양이라고 축소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독점했던 뭐 인프라 시장에 대한 민간 개방이 시장에 그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또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결국 중국이 개방 경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과감하게 풀어제껴야지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가는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된다. 계속해서 지금 작년부터 아시겠지만은 미니 경기 부양부터 시작하고 뭐 농촌은행에 대한 지준 인하까지 해주고 별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뭡니까? 제자리입니다. 못 간다는 거지. 그 무슨 말 기대치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조금 물을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기쁨이 주겠지만 또 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런다면 또 오아시스를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차라리 그냥 거기 안주시켜서 거기서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데 중국은 계속해서 또 갈 길에 사막을 계속 가야 하는 과정에서 물 한 모금씩 주는 과정이라는 걸 본다면 지금 이 중국의 어떤 행동은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국의 지준 인하를 해주는 시점이 중국 시장이 아주 크게 뛰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판단한다면 그 시점이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근거자료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과감한 중국의 개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을 좀 받아낼 수 있을까요? 내고재 주문도 좋았고 애플의 주가도 급등을 했는데 좀처럼 국내 증시 코스피는 기관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일단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기관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 할 시점이 다가왔죠. 다음 주 보통은 이 정도에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 월화에 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관들의 어떤 펀드 환매 물량이 또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은 제한돼 있습니다. 거의 다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본다면 거의 막바지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외국인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지 않고 굉장히
이게 소강 상태에서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물량을 더 끄집어낼 만큼 최대한 다 끄집어냈고 매물 공백 속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그런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형성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뭐 상승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뭐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실 이유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기관의 좀 수급을 또 매수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5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